안녕하세요. 홍주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푸른숲에 둘러싸여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있는 토지를 소개합니다. 여기는 충남 예산군 덕산면 둘리입니다. 면적 620제곱미터, 약 188평의 지목 전으로 건폐율 20%, 용적률 80%의 건축이 가능한 보전 관리 지역이나 현 토지에 접한 현황 도로가 타인의 소유로 실제 건축 행위는 어렵습니다. 현재 묵전으로 어린 소나무 등 잡목이 자라 있는 상태이나 조금만 만지면 농막 하나 놓고 휴식하기 좋은 조건입니다. 금액 또한 평당 18만 원, 전체 3,384만 원으로 큰 부담 없이 접근하기 좋은 토지입니다. 상공에서 보니 아래쪽에 있는 분리 저수지가 먼저 보입니다. 산 중간쯤에 줄서 있는 철탑도 보이네요. 저수지 인근에서 현 토지로 향하는 길도 보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길은 현황 도로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바로 인근 농막 뒤편의 토지가 소개해드릴 곳인데요. 현재 어린 소나무들이 자연적으로 자라있는 상태입니다. 토지 주변으로는 숲이 우거져 있어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찾으시는 분에게 최적의 조건입니다. 잠깐 교통 접근성도 살펴보겠습니다. 호수 정류장은 저수지 인근에 있는데요. 도보 2분 거리입니다. 초등학교 면사무소, 덕산시장, 덕산 온천 관광지 등 면소재지는 자차 10분 내외, 중고등학교, 충남도청 등 내포 혁신도시 또한 자차 10분 내 거리입니다. 외지에서 접근하는 해미 톨게이트는 자차 15분이며 덕숭산의 수덕산은 자차 7분 거리입니다. 이제 지상에서 현 토지로 다가가 보겠습니다. 초입에 보이는 흰 건물은 카페입니다. 카페 옆 도로를 따라 올라갈 건데요. 위치에 따라 폭 5, 6미터 정도입니다. 중간에 단독주택을 지나 계속 길을 따라 오르면 왼쪽에 잘 지어진 농막이 나타나는데요. 그 뒤편이 소개해드릴 토지입니다. 농막은 잘 가꿔져 있는데 소개해드릴 토지는 상대적으로 정돈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소나무와 잡풀이 우거져 있어 조금 정리가 필요한 상태지만 제일 위쪽이니 가장 한적하고 조용한 곳이 될 것입니다. 뒤편 산 쪽으로 보이는 철탑은 직선 거리 약 80m 정도 거리이며 반경 100m 내외에 산소 다소 있으나 현 토지에서는 보이지 않고 약 500m 정도 거리에 있는 축사는 산에 가려 보이지 않을 뿐더러 영향도 없습니다. 초입에 있던 둔리 저수지는 숲에 가려 조망되지는 않지만 나무만 조금 정리가 되면 조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체류형 쉼터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농 교차 생활을 꿈꾸지만 여건상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이라면 조용하고 한적한 쉼터로 최적이면서도 크지 않은 금액으로 가능한 이곳을 적극 추천합니다. 고맙습니다.